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3층 통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건물로 경대병원역까지는 200m 거리로 도보 2분이면 충분하고요. 대구 동서를 연결하는 달구별대로까지는 140m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바로 옆에는 동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1층 상가는 카페로 운영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건물 주변 골목길은 다양한 상가 업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게 핫플 플레이스인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늘 건물에서 서쪽으로는 대구에서 가장 중심지인 동성로가 위치해 있고요. 동성로는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넘쳐나는 곳이고 오늘 건물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수요를 다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 다가구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동성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대거 이곳으로 유입이 되어 있고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 만큼 오늘 건물 상가 장사는 없던 업종이 들어와도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나 미용실, 네일샵, 레스토랑 등 유명한 맛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대구 경대병원이 인접해 있고 경대병원 바로 옆으로 730세대 청아람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배우 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 눈여겨보셔도 좋을 매물이고요. 지도에 보시면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또 주택 재개발 사업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배우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 2, 3층 상가 한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공부상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오늘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북쪽이죠. 북쪽에 바로 보시면은 한 집 건너 바로 동덕초등학교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동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1층 상가는 카페로 활용하시면은 학부모님 상대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또 남쪽이죠. 남쪽에 보시면은 지금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저기가 바로 달구별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바로 주변으로 보시면 다가구 건물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걸 영상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동성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여기에 대거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상가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청고벽돌로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층과 3층은 테라스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앞쪽으로 단조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를 잘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측면 보시면은 측면 쪽에는 노란색 스타코 플렉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층 상가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상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공부상 한 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차는 한 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차는 전혀 걱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 상가고요. 1층 상가 면적은 약 21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단위로 21평 정도 되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통창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건물 4월 15일 날, 그러니까 약 4일 전이죠. 4일 전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 1층은 정축 신고를 해서 지금 정축 신고를 하고 또다시 완공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우측이죠. 우측 측면에 보시면은 우측 측면에도 스타크 블럭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우측 측면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2층과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 쪽에 보시면 창고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 밑으로 굉장히 심플한 등이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용 승인은 났는데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공이 조금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가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가는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관계로 상가 마무리 공사만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보시면은 세 개의 창으로 굉장히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2층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 화장실 밑으로 보시면은 밑으로는 지금 이제 타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아직까지 마무리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1층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면쪽으로 보시면 폴딩 도어, 바로 앞에 보시면 폴딩 도어로 문을 다 개방할 수 있는 폴딩 도어를 이렇게 설치를 꼼꼼하게 잘 해 놓으셨어요. 자, 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단조로 굉장히 앞에 테라스 공간에 단조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설치를 해 놓았고요. 전체적으로 문을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테라스 공간 위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쁜 등 두 개를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상가, 2층 상가 면적은 약 2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2층과 구조가 살짝 틀립니다. 면적은 약 24평으로 면적은 거의 동일하고요. 2층 상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측에 화장실이 있었다면 3층 상가는 보시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쪽으로 이렇게 상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에도 화장실 밑에는 타일이 다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위쪽과 화장실 창호 쪽에는 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곧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으로 3개의 창을 빼두셔서 굉장히 환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폴딩 도어를 사용해서 폴딩 도어를 열고 여기에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들어서면 현관문 들어서면은 바로 현관문 뒤쪽으로 보시면은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공원은 3층 세입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에서 옥상으로 또 올라가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아직까지 밑에 보시면 방수가 아직 덜 되어 있는데 방수는 곧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다시 옥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진석타워라고 상가 건물이 굉장히 높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기 바로 뒤편이 대구 대표 동성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로는 상업시설들이 절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건너오는 세입자분들이 대거 여기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분들 상대로 장사를 해도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뒤쪽으로 보시면 청아람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청아람 바로 왼쪽으로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청아람 바로 왼쪽 편이 경대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에 1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동덕초등학교가 있는데 동덕초등학교 바로 뒤편이 경대병원이기 때문에 경대병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이쪽으로 상가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위치에 대해서 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2.2제곱미터, 구단위로 40평, 건물 연면적 약 214.8제곱미터, 구단위로 약 65평, 사용승인 2022년 4월 1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1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매매금액 15억, 융자 6억, 보증금 예상 보증금입니다. 7천만원, 인수금액 예상 인수금액은 8억 3천, 월수입 420만원에 은행이자 2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2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시내 한복판 동성로와 인접해 있는 3층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